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왜? 하우롱? 그렇지. 하우롱이라는 것도 이제 알았다.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예? 처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랬구나. 아파가지고. 지금 나간 줄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그렇죠. 어떻게 방법을 구할까? How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도와줄 수 있다는 양념치 들어가서, 그렇죠. I can help인데,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Can I help? 그 다음에 당신을 이런 뜻의 you.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한테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I'm looking for. 그렇죠. 난 찾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그렇죠.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했죠. 다음 것도.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사람. 그렇죠.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래서 sleep의 뜻은 자다라는 무슨 시니까? 바다시니까 사람들은 자야만 하나요? 말고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는 people should sleep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에 묻고 싶으니까 should가 이렇게 should people sleep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되죠. 7시간 8시간. 그래서 우리는 7시간 동안 자야만 한다. 그렇죠. We should sleep. 누가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념치 들어갔고 그 뒤에 뭐뭐 하다. 여기선 자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7시간 동안 for 7. 그렇죠. We should sleep for 7 hours. We should sleep. 누가다 여기 있고요. For 7 hours. We should sleep for 7 hours. 그러면 for 7 hours가 7시간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we는 people 대신 왔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래야 쓰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 People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이거 안 됐네.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We should sleep for 7 hour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내야만 한다. 제가 보내야만 합니다가 내가 보내야만 한다. 보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I should send. send의 뜻은 보내다라는 무슨 시다. 그래서 양념치 뒤에 있을 작용이 있고요. 누가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내가 보내야만 하나요? 그렇죠. Should I send? Should가 이리로 가면 되죠. 캐면 묻는 말이 되고요.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Where 그렇죠. 어디로 보내야지 묻는 말인가? Where? 나는 보내야만 하나? Should I send? 무엇을?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should I send this letter?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You 그렇지. You should. 그렇죠. You 너는 보내야만 한다가 누가 다죠? 너는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무엇을? It.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is letter, 이 편지, 이 편지란 말도 쓸 필요 없이 그것이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이 되는데 어디로? To this address. Okay,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Okay, 그래서 넌 보내야만 한다. 무엇을?
어디로?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Okay, 그래서 얘는 this letter, 이 편지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to this address는 이 주소로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라는 질문. 그래서 뭐라고 물었죠?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저의 개를 목욕시켜줘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그러면 누가 다부터 만들면 나는 씻어야만 한다죠. 나는 씻어야만 한다? 그렇죠. I should wash. Wash의 뜻은 씻다, 샤워하다는 좀 달라. Take a shower 이렇게 샤워하다. 샤워는 씻다라는 무슨 씻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시 should 뒤에 있을 장 여기 있고요. 묻는 말 만들면 제가 씻겨야만 하나요? Should I wash? 그렇죠. 그럼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얼마나 자주 제가 저의 개를 my dog을 씻겨야만 하나요? Often, 그렇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제가 씻겨야만 하나요? Should I wash? 무엇을?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오케이. 아까 전에 얼마나 오래는 뭐였어? 얼마나 오래? 그렇죠. How long 이었죠. 근데 얼마나 자주는 뭐다? How often? often의 뜻이 자주란 뜻이에요. How가 어떻게, 어떤 이란 뜻이니까. How often should I wash?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겨야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넌 씻겨야만 한다. Should it once a week. 자, 그래서 지우가 방금 얘기한 건 틀렸는데. Wash. 그렇죠. 양념시 뒤에 무슨 시? 그렇죠. Should wash에서 씻겨야만 한다를 만들어줘야죠.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표현은 뭐다? Once a week. 그러니까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그래서 넌 씻겨야만 한다. You should wash. 무엇을? It. 얼마나 자주?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kay. 그래서 once a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Your dog 대신 왔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I wash my dog.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렇죠. 자, 그리고 once a week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일주일에 두 번씩은 뭘까? 그래서 요즘은 조용하네. Twice라는 아이돌 그룹 있죠. Twice의 뜻이 뭐다?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 각각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뭐죠? 투. 두 번째는 뭐였더라? 그렇지, 알고 기억하고 있는 second. 두 번은 뭐다? twice. 뭐 이거랑 비교해볼까요? 그렇죠. 1은 뭐였더라? 1, 1이죠. 첫 번째는? 그렇죠, first. 그리고 한 번은 뭐다? once.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3, 3까지 한번 가볼까요? 3, 3죠. 3.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나요? 세 번째는 third. third. first, second, third.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부터는 쉬워요. 세 번은 뭐냐 하면 three times. 3 times. 네 번은 그럼 뭐겠어요? 4 times. 그리고 time에 대한 선생님이 좀 중요한 거 알려줄 게 뭐냐면 time은 무슨 뜻으로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뭐 번, 몇 번 할 때 그 번, 그 다음에 횟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many times라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 many times를 어떤 애들 많은 시간이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많은 시간이 아니고 여러 번이니까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much time이라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시간 하나, 시간 둘 이렇게는 못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되죠. 오케이. 그래서 many times는 여기에 times의 뜻이 여러 번이라는 뜻이고요. 많은 시간은 much time 써야 돼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끝이 난것 같네요. 9번부터는 9번, 10번 한 쌍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짧은 시간에 잘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조만간 두 번째 동영상 올리고 두 번째 문장도 할 테니까 익혀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